저희가 이제 시신 다 수습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이제 주변을 탐문하다 보니까 저 서울 어느 쪽에 아주 부촌에 그분의 형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. 돌아가신 분의 형제가. 그래서 전화 연락을 딱 드렸더니 그분이 첫 마디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. 나는 그 집하고 발 끊은 지 꽤 오래됐다. 따라서 국가에서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.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모르겠습니다. 저간의 가족끼리 어떤 사연이 있었고 어떤 미움이 증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내 형제가 내 피붙이가 마지막 가는 길 마지막 간 곳에는 와보는 거 도리 아닐까요? 굉장히 밉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안 오면 안 됩니다. 그러면 만약 이렇게 놔둘까요?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. 사실은 그건 아니지만 그래서 급기야 그분이 오셨어요. 네, 오셔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자 확인은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골목 입구에 딱 들어서는데 거기에서부터 한 500m 이상 되는데도 이미 그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정도예요. 망설이는 분 가시죠 다시 부르고 가시죠 불러서 대문 정도 딱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 사람이 악 하고 몇 번 토하더라고요. 그 냄새를 맡고 그러더니 아유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. 알아서 처리하세요. 뛰어가 버렸어요. 가버렸어요. 그래서 그 사건이 딱 종결되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. 아, 내 피부치에 살 썩는 냄새도 또 마지막 가는 길도 안 볼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나도 있구나. 특별한 케이스에 불과하겠지만 하여튼 그 사건은 종결이 되고 나서도 한 몇 달 동안 제가 마음이 아주 불편했던 이제 그런 사건이 좀 있었고요.